네, 최근 한국 거래소 또 금융당국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 전면 허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제 또 마침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도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지혜 기자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한국 거래소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손병두 이사장이 그 기자들을 모아놓고 신년 기자 간담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올한해 혁신적으로 자본시장을 이끌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얘기를 하면서 4대 미션과 그리고 12대 역점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주목을 해볼 점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공매도 이슈인데 이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선 손병두 이사장은요, 전면 허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기자회견에 다녀왔는데 직접 발언을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금융당국하고 좀더 의견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결국 우리가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돋움 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제한하지 않았던 공매도에 대한 제한을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 좀 저희가 납득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전면 시점에 대해서는 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또 반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눈치 쓰였는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국과 좀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아진 타이밍이다. 그러다 보니 이 타이밍에 웬 공매도 전면 허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공매도 전면 허용이 좀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그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고 싶어서라고 네.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증권업계에 굉장히 오래된 숙언이기도 합니다. MSCI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적인 그 펀드의 투자 잣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의 기준이 될수 있는데 MSCI 지수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 3대 지수가 있습니다. MSCI, FTSE 그리고 S&P 글로벌 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요. FTSE와 글로벌 S&P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MSCI 지수만 아직까지도 신흥국 시장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선진 지수로 편입이 됐을 때는 글로벌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이거에 좀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어제 기자회견에서 손병두 이사장의 발언을 잠깐 좀 담아봤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시장이 MSCI 선진시장 지수에 편입이 되면 중장기적인 글로벌 자금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요. 이게 최대 61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또한 주가 지수 역시 27.5% 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코스피 4000 시대도 거짓은 아니거든요. 현실 가능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도전을 해왔고 성공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있었습니다.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명단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그런 불명예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올해 6월입니다. 다시 한번 그 리스트에 한번 이름을 올려보자라는 그것이 있고요. 이번에 성공을 하려면 그동안 이제 실패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동안 못했는지 그걸 저희가 좀 정리해봤거든요. 이 이유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유가 좀 여러 개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의 오늘 주제인 규제 부분에 빨간 글씨로 해야 하는데요. 이게 공매도 제한 이슈, 이거를 좀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공매도를 막는 나라는
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공매도가 사실 2020년 3월에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확산돼서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무너졌고 주주들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이제 금지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 5월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부분 재개를 허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현재가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거 분명히 맞고요. 또 이런 또 MSCI가 보는 리스크들을 좀 개선해야 또 우리가 선진국에서 편입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편입된다 해도 한 2, 3년 정도 소요된다고 또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또 너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 증권가 중심으로 해서 또 예상 지수 밴드도 굉장히 또 하향 조정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13개월 만에 코스피도 2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도 900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은 그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포 심리가 있는 상황이고 네. 어떤 일각의 주장에 의해서는 2600선까지 내려갈 수 있어서 대피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현금 비중 확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잊어서는 안 될 게 코스피 3000의 주역은 동학개미였습니다. 네. 이들이었죠. 그런데 최근 크게 실망하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왜냐하면 소액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쉽지 맞습니다. 않을 거라고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 그 자회사 그리고 모회사 이 상장으로 인한 그 쪼개기 상장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공매도까지 이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부분이고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스톡옵션이나 물적 분할이나 공매도에 대해서 대부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거래소, 뭐 당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정한 시장 룰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직까지도 신음소리가 좀 크게 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부와 또 금융당국의 또 신뢰로 굉장히 좀 떨어진 상황인데 자, 어떤 정도의 지금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와 공매도를 같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댓글이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그만큼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제도 자체를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그 절대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외국인과 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빌려온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한 기간 역시 다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90일인데 실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당국은 당연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환 기간을 외국인과 기관에게 부여하는 건 선진국에서는 잊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어쨌든 당국 간의 입장 차는 굉장히 간격이 크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개인들이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상 개인들은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개인들이 지금 기울은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잡으라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공매도 투자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개인 투자자들이 듣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특징이 최대 수익은 제한적인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손실이 무한대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게 주가가 상승할 때는 계속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거는 하락은 영원히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도 상승은 공매도해서 수익이 나는 거는 제한적인데 손실은 무한대로 날 수 있다라는 원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워낙 이제 힘이 좀 세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기법을 통해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데 개인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고요. 담보 비율도 이게 차등 적용이 됩니다. 담보 비율이 다르거든요. 개인과. 그런데 이거는 뭐 자산 규모나 자본금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도가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개인들이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시장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뭐 흔히 얘기해서 좀 리스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
것만은 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이 공매도 전면 허용이라는 이 이슈가 현실화될 가능성 그리고 그 여파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3월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매도가 완전 재개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올해 상반기 중에 그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 외환시장 개편이 수립이 되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좀 강한 그런 시동을 좀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의 레벨업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정말 제대로 순항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맛봐야 될 텐데요. 공매도가 일각에서는 아예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기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막 버블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면은 유동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때 어떻게 보면은 환매수 유입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 또한 있기 때문에 잘만 선택한다면 또 공매도 이런 부분도 뭐 실현될 수 있다. 이거는 완전 폐지보다는 제도적으로 좀 허용해야 된다라는 입장 하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시의 득과 실은 잘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이슈 오늘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